네, 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2차 전지 주에 이슈 준비해 주셨는데, 자, 오늘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보조금의 외부 효과하고 이제 K배터리 저점 통과 중, 이렇게 이제, 준비했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도 좀,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주 칭찬입니까? 예,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그 정책에 관련해갖고, 이제 이 세부안이 이제 지금 드디어 등장해서, 차종별로 이제 얼마씩까지 받을지에 대한 이제 그 구체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일부 언론에서 여전히 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기사,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뭐,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네. 형태의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195만원, 현대차가 690만원, 계속되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에서, 이거 너무 대놓고 현대차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불공정하다, 이제, 아니, 테슬라 사는 그 소비자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테슬라 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차별하냐 뭐 이런 형태의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형태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요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차가 이 KG 모빌리티에서 만든 이제 토레스 GVX고요. 예. 가운데가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6, 그다음에 오른쪽이 테슬라 모델 Y입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6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는 보조금 금액은 조금 줄었습니다. 최고 650만 원까지 지금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 기아 EV6가 이제 684만 원, KG 모빌리티가 457만 원. KG 모빌리티가 많이 준 게 이제 저기 LFP 배터리가 탑재돼서 그렇고요.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작년에 514만 원 받다가 지금 195만 원이니까 거의 한 300만 원 이상 이제 크게 줄어들어요. 많이 깎였네요? 예,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외국 수입차를 역차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형태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도 이제 사실은 다른 외국 차지만 보조금을 많이 받는 그런 외제차도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여기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예. 예, 폭스바겐의 ID.4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한 480만 원, 9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폴스타에서 나온 이제 그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30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제차를 우리가 대놓고 차별하고 현대차만 이제 대놓고 좀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분명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요 기사 중에 보면, 그러니까 저게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옥의 티가 하나가 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게 네. 레이 EV의 경우에는 경차로 분류돼서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자원 순환성에 따른 차등 지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저게 레이 EV는 LFP를 쓰지만 저게 이제 보조금을 한 400만 이상 받으니까 저게 지금 계속 분란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동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사실은 저 부분은 현대차 쪽에서 그다음에 환경부 쪽에서 이제 이 할 때 뭐 현대차 쪽에서 일정 부분은 좀 손해를 좀 감안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 뭐랄까 이런 이제 좋은 정책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대명분을 가질 수 있게끔 좀 현대차가 사실 좀 양보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비판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으로 파이낸셜 뉴스 최종근 기자님이 이제 기자수첩을 통해서 보조금 없는 일원에 누가 삽니까? 전기차 업계 하소연해서.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보조금은 3월부터 지급된다. 예, 3월부터 지급된다. 예. 1, 2월 누가 사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대규모 장시 산업이기 때문에 공장은 그럼 1, 2월 달에 자동차가 전기차는 안 팔리니까 그럼 1, 2월 달에 전기차 공장은 스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대단히 큰 이 경영상의 이제 문제점으로 작용하거든요.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말씀이고, 보조금 지급의 목적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국내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 목적 자체가 여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환경적 목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국내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적 목적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기사나 그 뭐 대형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 달성의 목적만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은 아주 노골적으로 심하고요. 미국의 IRA 규정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프랑스에서 이제 통과됐었던 규정도 마찬가지, EU도 마찬가지고 이 국내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에 분명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랄까 이제 왜곡 안 했으면 좋겠고요. 연초에는 보조금 정책 변경으로 1, 2월 달에 이제 안 팔리고 연말에 또 안 팔립니다. 연말에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보조금이 국비가 있고 지자체 게 있어요. 지자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뭐 9월, 10월 되면 다 소진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11월, 12월 달에 이제 전기차 사는 사람은 국고는 받지만 지자체 거는 못 받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럼 이런 부분을 아는 소비자들은 11월, 12월, 1월, 예. 2월 사질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기사 나오면 이 그 업계 관계자가 한 얘기가 사실상 전기차를 팔 수 있는 기간은 8개월 남짓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만 팔 수 있고 11월부터 2월 달까지는 논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공장은 놀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만큼 이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거든요. 예. 다음 이게 이제 그 결국은 이게 행정 처리 속도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 환경부가 이제 1월에 돼서야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가져서 이제 결정하는 이제 그런 구조고요. 아, 문제가 좀 이전부터 제기됐을 텐데 이제서야 지금 간담회 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1월 달에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행정 편의적인 좀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정부의 반론이 있습니다. 반론이 어떤 거냐면 보조금 예산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예산이 연말 국회에서 확정이 되니까 그 국회에서 예산 확정돼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뭐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너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아, 이런 부분들은 수동적인 일처리 아니겠습니까? 예, 예, 능동적으로 예. 일처리하려면 예.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보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차 한 대가 뭐 만 원, 1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할 간담회를 11월 달에 사실 하면 되거든요. 네. 해서 이제 대충 얼개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예산 통과되는 거 봐서 1월 달에 서두르면 그러면 1월 한 중순이나 늦어도 2월 초에는 이제 지급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이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그 관련된 1화를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다음 한장 보여주시면 짜장면 한 그릇으로 LG그룹 사장이 되다 하는 이제 여기 이제 그 유튜브 쇼츠를 제가 구본무 회장 아닌가요? 예, 구본무 회장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구본무 회장께서 이제 이 그 홍보실 직원들하고 이제 식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식사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 거기 어디 그 진명여고 근처에 맛있는 중국집이 있더라 내가 먹어봤는데 참 맛있더라 거기서 좀 시켜서 먹었으면 좋겠는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 식당 이름을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서실 사람들은 혼났겠네요. 예, 예, 찾느라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다들 어떻게 그 할까 하고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구무회장님 거기 말씀을 안 하셔서 상호를 말씀 안 하시면 저희가 주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가 없었을 텐데 그 와중에 한 신입사원이 이 고민 끝에 한 방법을 생각해 낸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했냐. 이 직원이 진명여고 경비실에 전화해 갖고 그 근처에 이 중국집 잘하는 데를 다 수소문을 했어요. 아, 경비실이요? 경비실에서. 예. 경비실로 전화가 이제 할 거니까 경비실에 갖다 주고 갈 거니까 중국집을 그래서 이제 그 수소문 끝에 그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래서 거기서 시켜서 맛있게 먹었다는 겁니다. 먹고 나서 이제 그 구본 회장이 그 어떻게 찾았냐 하니까 이제 그 신입 사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하니까 이제 구본 회장께서 그 신입 사원을 크게 칭찬하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입 사원을 이제 구본 회장께서 쟤는 되게 능력 있는 애군 하고 눈여겨봤을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임원 끝에 임원 달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LG그룹의 사장까지 됐다는 겁니다. 아, 네. 예.
절해야 되는 거죠. 그 전화 한 통이요. 전화 한 통이. 예. 예. 그러니까 싹수가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리면, 예. 이 화면에 있는 건 짜장면이 아니라 탕짜면이고요. 아, 예. 탕짜면. 예, 예,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방법을 자꾸 찾을 노력을 사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네.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23년도에도 보조금 차등 지급을 사실 시도를 했었습니다. 24년에 지금 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게 23년에도 차등 지급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23년 1월 12일 날 SBS 8시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중국 전기차 업체의 반발 대사관의 항의 사항까지 해서 환경부가 처음에 이런 형태로 보조금 차등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중국의 한 대형 전기차 업체가 불이익이 예상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항의 서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중국 내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며 공격적으로 육성하던 중국이 다른 나라 정책에 간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저때도. 근데 네. 결국 어떻게 됐냐. 중국의 무역 보복이 두렵다. 요번에도 이제 보면은 이 바뀔 때 중국의 무역 보복이 두렵지 않냐 이런 형태의 기사가 많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론 때문에 환경부가 그냥 작년에는 중국 LFP 배터리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통과가 된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방법이 지금 이제 방법을 우리 공무원 쪽에서 이제 방법을 개발을 해낸 겁니다. 찾아낸 겁니다. 네. 어떤 걸 찾아낸 무역 보복을 안 받을 수 안 받을 수 있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경제학에 보면 이제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외부 효과라는 건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어떤 경제 행위를 수행할 때 해당 경제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나 벌칙을 받지 않는 경우를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이 외부 효과가 긍정적으로 미칠 때는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외부 효과가 부정적으로 미칠 때는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는 매연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트래픽, 그러니까 교통 혼잡 같은 것들을 발생시켜서 명백하게 외부 불경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에는 자동차 세라는 별도의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토가 되게 좁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세금을 왕창 더 많이 내야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외부 불경제 효과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외부 효과의 해결책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 하면 다음 장 보여주시면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서 이 외부 효과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예, 조세와 보조금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 거는 세금을 왕창 물리고 외부 경제, 좋은 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게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라는 게 경제학 이론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형태 그대로 보면 지금 이제 전기차 보조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하냐 하시는데 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까?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탄소 절감이 돼서 환경 개선이 되니까요. 그에 따른 외부 경제 효과를 이 전기차를 모시는 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히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지금 전기차 보급 대수가 보급률이 80%가 넘어가는 이제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서 대기질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고 LFP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거는 LFP가 이 충전 인프라에 부담을 주고 그다음에 이게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재활용이 안 돼서 묻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환경에 이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거에 따른 외부 불경제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LFP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래서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 법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비아디 같은 이런 이제 그 대형 전기차 CAT 이런 데서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항의 사안을 제출하고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형태로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다음 한번 넘기시면 이제 그 한국의 전 K 배터리 산업이 이제 좀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2차 전지 산업이 저점이 지난 중이다 해서
EV 볼륨이라는 이제 시장 조사 업체, 이제 외국 업체입니다. 여기서 1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그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는데 전년 대비 60%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전기차 잘 안 팔릴 거다라고 얘기했던 건 벌써 1월 달부터 그게 좀 틀리게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보조금이 축소된 독일이 38% 증가했고 프랑스가 22%, 벨기에가 70%, 영국이 25% 등 큰 폭 성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69만 대의 전기차 판매를 기록해서 102%의 성장을 기록했다는 건데 이 중국이 100% 성장한 거는 약간 통계적인 착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제가 중국 혼돈의 위드 코로나 해서 이제 갖고 왔는데 저게 이제 작년 그러니까 23년 1월 달에 중국이 코로나가 1월 달에 되게 창궐했던 때예요. 그래서 그때 전기차가 안 팔렸거든요, 1월 달에.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중국이 106%가 성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68%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좀 차감해서 이제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지금, 그 작년에 이제 이 광물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배터리 팩 가격이 지금 급속하게 떨어져서 킬로와트 시당 23년에 140달러 하던 게 지금은 100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강동진 현대차 연구원 얘기가 이제 리튬 판가가 결국은 이제 되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 수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그 상세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 결과가 7월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은 유럽 시장에 한국 업체들이 이제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거다 하는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급해야 될 게 중국산 전기차, 특히 중국산 버스에 중국 정부가 보조금이나 각종 이런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보조금이 있다고 하면은 유럽처럼 우리도 상계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해야 될 게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안 한단 말입니다. 네. 다음은 총선이 지금 50일도 안 남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 2차 전지 양극재 1월 수출액 코멘트에서 하나투자증권 자료를 갖고 왔고요. 2024년 1월 국내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량은 각각 19.7% 12월 대비해서 19.7% 29.3% 성장했다는 거고요. 수출 가격이 이제 전월 대비 7.4% 하락했다. 양극재 가격이 11개월 연속 하락해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1년 말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수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가격만 좀 올라주면 아주 좋은 상황이 될 거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GM이 이코넉스, 블레이저 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양극재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전기차 가격도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져서 전기차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양극재 업종도 반등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량, 양극재 수출량이 전년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수요 회복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수요 쪽에서는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리튬 가격이 제일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리튬 가격은 최근 들어서 이제 뭐랄까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24년 2월 20일 날 나온 기사고요. CATL이 중국 이춘 리튬 광산을 감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기 네. 중국 이춘이라는 지역이 이제 중국에서 리튬이 많이 생산되는 이제 곳이고요. 저곳에 이제 CATL이 공장 리튬 공장 세 개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 공장 중에 하나를 지금 연산 한 20만 톤의 탄산 리튬을 제조할 수 있는 그 규모의 공장을 지금 이제 감산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이제 춘절이라고 중국에서는 우리 설날 같은 이제 긴 연휴인데 그 연휴에 공장을 이제 스탑을 일단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춘절 연휴가 끝나고 돌아오는데도 좀 이제 그 공장 재개 시점을 좀 늦추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감산한다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리튬 광산의 채굴과 정제 원가가 높아서 탄산 리튬 가격이 12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중국 내 탄산 리튬 가격이 96,800위안이니까
지금 원가 밑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가 밑이어서 지금 이제 공장을 폐쇄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고, 이게 이제 진영적인 그 광물 가격 바닥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 이제 리튬 가격도 좀 상승세로 접어들고 판매도 증대하고 하면서 이제 K 배터리가 좀 바닥을 찍을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K 배터리 새 돌파구는 46 시리즈 원통형 해서 이제 4680이나 뭐 4695 같은 46 원통형 시리즈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 앞으로 이제 이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이제 주요 팩터가 될 거라는 얘기고요. 요 관련된 얘기가 뒤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680 배터리 수요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